아까 잘못 다리 들어가가지고. 아, 힘드네. 떠오는 커트볼을 돌아서서 강하게 스매싱을 하는 방법인데요. 우선 방법으로는 준비했다가 공이 백쪽으로 떠오는 걸 알았으면 돌아서서 체중을 앞으로 실어서 넣어주는 건데요. 여기서 돌아설 때 되게 중요한 거는요. 보통 회원분들이 하시는 거 보면 돌아서세요. 그러면 탁구대 끝이 여기 있으면 이만큼밖에 못 돌아서요. 그러니까 탁구대 안으로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상황. 여기서 공을 치려고 하다 보니까 공이 보통 다 너무 멀리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치려고 해도 먼 거죠. 일단 먼 상황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힘을 못 주거든요. 돌아서는 연습을 하실 때 팔을 여기다 한번 대보시고 돌았을 때 이게 컴퍼스로 원을 그린다 생각하시고 순간적으로 따닥 보셨나요? 따닥 우선 이렇게 돌아주시는 연습을 해주시고요. 돌았으면서 한 발은 나가도 되는데요. 한 발은 좀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버텨주는 느낌으로 중심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따닥 하고 돌아섰을 때 돌아선과 동시에 중심이 라켓 들은 쪽으로 딱 쏠려야 돼요. 보통 돌아서시면 하나 둘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중심을 넣고 이렇게 때리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 둘, 라켓 들은 쪽으로 바로 중심이 넣었다가 하나, 둘, 셋에서 반대쪽으로 체중을 실어주면서 앞으로 쳐주는데요. 지금 혹시 보셨나요? 임팩트 순간에 다리를 넣으면서 반대쪽이 들어갔죠. 이만큼 중심을 완전히 앞으로 실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뭐, 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이렇게 아예 몸이 도는 느낌으로 쳐줘도 좋고 상대 테이블까지 뛰어간다는 느낌으로 중심을 완전 실어 넣어줘서 다리를 딛는 쪽 반대쪽 발도 같이 이렇게 밀려 들어올 수 있게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돌아서서 임팩트를 할 때 맞는 순간까지는 어깨가 라켓을 들은 쪽 어깨가 뒤에 남아있으면 안 되고요. 임팩트 때까지는 앞으로 같이 밀어주는 거예요. 밀어줘서 임팩트 위치가 내 몸에서 너무 앞에서 맞지 않게끔 몸을 밀어주고 이 위치에서 임팩트를 때리면서 앞으로 몸을 실어서 넣어주게끔 연습을 해주면 강한 스매싱을 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숨차다. 아, 숨차다. 여기가 말이 막힌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시고.